대통령 사퇴 이후 민희진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소공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잘 나가기만 하는 줄 알았던 K-팝 산업의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찾아온 해외 K-팝 팬들. 요즘 K-팝은 독창성이 예전 같지 않은데. Often let other agency or groups to copy. The trend is slowly killing the originality of each agency or groups. 상술은 과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원하는 것도 카드 깎고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지 너무 많이 퍼리니까. 모노드라마 같았던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는 음반 밀어내기가 만연돼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전 세계 음반 판매 상위 20개 중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 한 개를 빼면 모두 K-팝 아이돌의 음반. 반면 최근 한 달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월간 청취자 수 100위권 안에서 K-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대권을 원하는 팬덤의 기대, 음반 판매량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P3 시대로 넘어가면서 특정한 아이돌의 앨범이 800만 장 가까이 팔리는 정말 기록적인 앨범 판매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국내 6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레이블 체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베끼기 의혹 같은 갈등은 풀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입니다. 전격적 감사 착수와 맞불 기자회견, 그리고 법적 공방. K-팝 글로벌 기업의 내분이 K-팝 전체에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